제가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윤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예선, 중등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예선 개회식을 시작합니다. 먼저 내빈과 심사위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법질서 선진학과 최나영 검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 경연을 함께해주실 고등부 심사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부산지방변호사회 권구철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창범 검사님이십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모두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법질서 선진학과 최나영 검사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죠? 그래도 목소리가 아주 씩씩한데요. 청소년 모의재판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열기가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도 보니까 선생님과 모여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또 의논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또 어머니들께서 또 따라오셔가지고 챙겨주시는 그런 또 모습도 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준비하느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했을지 생각하니까 이 대회가 하루밖에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한 며칠 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오늘 확실하게 하루 해서 또 잘해서 또 본선 대회도 진출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궁금한 것들 그리고 관심 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쟁점을 정하고 그런 사건들 이슈들에 대해서 대본도 만들고 그리고 역할도 정해서 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의 이슈나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판사, 검사, 재판부 역할도 맡고 원고피고 변호사 역할도 맡으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떨리느라 아, 앞에서 무슨 말을 하지? 그런 것보다 내 대사가 뭐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고 그런 결론을 내기까지 그 시간들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법은 멀리 있고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고민했던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주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대회를 아주 내가 꼭 이겨야 되고 힘든 대회라기보다도 친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해보고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떨리지만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하실 수 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심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 및 청중 반응 15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며 개별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경연 시간은 재판 속의 3분을 포함해서 총 30분이고요. 이 30분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 시 1분당 1점이 감점됩니다. 이 점 시간을 체크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막 주물렀다는 거죠. 아줌마,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자고 있었다며. 피고인, 아줌마가 진짜. 앉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 도찰입니다. 이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사건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수근거리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꽐라니어라고 놀리는 것 같고. 그럼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매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경연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목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아저씨가 도와줄게 라는 제목의 모의재판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친구들 나와주세요. 네, 학생들이 준비한 구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그럼 학생들이 준비한 아저씨가 도와줄게 라는 제목의 모의재판 보시겠습니다. 친구들은 자리에 착석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 남목고등학교 LTE 동아리에서 왔고요. 저는 인솔교사 남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동아리 지도교사이신 남효열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함께 왔고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울산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울산에 지하철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동영상 촬영을 교실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레지 화면 보시면서 사건 개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직장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난 최모 씨라는 50대 아저씨가 술자리를 마치고 자정쯤에 귀가를 하셨습니다. 지하철을 타셨고요. 지하철 옆자리에 여대생이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점점 종점이 다가오는데도 이 여대생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여자분에게 이 학생 깨워줘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깨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이제 팔다리를 주무르고 흔들고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서 보던 그 다른 승객들의 눈에는 이것이 성추행으로 비쳤고 그래서 카메라 촬영도 했고 그리고 112에 신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역에 다음 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철도사법경찰관에게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모 씨는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였다.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는 성추행이었다 하면서 최모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재판, 모의재판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관계상 대본이 살짝 수정되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대본에서 임시 가림막이 나오는데 임시 가림막을 구비 못한 관계로 좀 이 종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는 등의 가림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한 명이 대표로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증거가 인터넷에서 찾은 관계로 조금 불확실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의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6-1015호 피고인 최모 씨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중강제추행의 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피고인 측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의지방검찰청 정의감 검사입니다. 네, 법무법인 아침의 변호인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예. 피고인은 본 재판에 있어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름과 연령, 주소 그리고 직업을 말해주십시오. 이름은 최모 씨고 56세입니다. 주소는 손끝도 예민하고 다하면 느끼리고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이 사건 외에 따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형사 사건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앉으세요. 검사는 본 사건의 기소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네. 피고인 최모 씨는 2016년 3월 15일 자정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여대생을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 추행의 죄를 물어 본 법정에 기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위의 내용의 공소장을 공판 전에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대생 어깨를 주물렀던 것은 종착점에 다가갔는데도 잠에 빠졌는 여대생을 깨우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른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의도가 아니라 단지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도움의 의도였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피해자도 아니죠. 제가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깨와 팔을 주무른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강제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본 법정의 판단 쟁점은 강제 추행죄 성립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성을 중점에 두고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와 입증 계획을 진술하십시오. 네,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동승한 승객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사본과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행위를 인정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과거 동종의 범죄 기록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또한 당시의 정확한 정황 설명을 위하여 동승하고 있었던 나아라와 사진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의 증거 신청에 이의 있습니까? 네, 피고인이 인정하였다고 검사가 주장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일관 등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 사건의 증거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또 다시 그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범죄 기록의 증거 신청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당시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문 조서에는 어깨와 팔을 만졌다는 내용만 인정했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네. 피고인의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동승하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회사원 피고네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증인 신청에 이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검찰 측이 제시한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고의성을 다툴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불충분하므로 이의 신청을 인용하고 성범죄와 같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의 동종 범죄 기록에 대하여는 참고할 수 있으므로 이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 외에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을 모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공판은 10일 후인 2016년 5월 26일 오전 10시에 본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정의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6-1015호 피고인 최모 씨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제 추행의 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피고인 측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의지방검찰청 정의감 검사입니다. 네, 법무법인 아침의 변호인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예. 피고인은 본 재판에 있어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름과 연령, 주소, 그리고 직업을 말해주십시오. 이름은 최모 씨이고 56세입니다. 주소는 손끝도 예민하군 다음에 늦길이고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 피고인 측 증인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신분 확인은 되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모든 증인이 함께 선서하겠습니다. 나아라 씨가 대표로 선서하시고 각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위증의 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나아라. 그럼 검사 측 증인 나아라 씨부터 신문하겠습니다.
모두 들어가시고 나아라 씨는 증인석에 앉으십시오. 검사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 사건 전동차 내에서 당시 증인이 앉은 자리와 피고인,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설명해 주시오. 저는 그때 차 가는 방향의 왼쪽 출입문 옆에 앉아 있었고요. 저 사람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증인이 목격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라 피곤해서 졸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총각이 저거 뭐야 성추행 아니야? 하고 혼잣말 하는 거 듣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맞은편에 저 사람이 의자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막 더듬고 쓰다듬고 주무르고 하는 게 보였어요. 전동차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도 많았는데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에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이 112에 신고하셨나요? 네. 옆에 총각이 휴대폰으로 증거 찍는다고 하길래 저는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어요. 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막 주물렀다는 거죠. 아줌마,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자고 있었다며. 피고인, 그 아줌마가 진짜. 앉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추행이라 판단했고요. 네. 그래서 증인은 112에 신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 기록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검사, 주의하십시오. 석인은 증인의 직전 증언을 삭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럼 변호인 반대신문 하십시오. 네. 증인은 참고인 진술에서 당시 동영상을 촬영 중이던 사진사가 112에 신고를 해달라 해서 112 신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신고는 본인의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진사 요청에 의해서입니까? 네. 솔직히 잠결에 깜짝 놀란 상태에서 그 상황을 목격해서 옆에서 막 추행이라면서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증인은 당시 상황이 추행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옆자리 승객의 말만 듣고 추행으로 판단, 신고했던 것이죠. 재판장님, 증인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 관계가 아니라 옆에서 이야기한 것을 듣고 진술하는 전문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여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증인은 옆좌석의 승객이 한 말을 듣고 증인의 눈으로 직접 피해 현장을 보셨죠? 네, 막 주무르는 것을 제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은 전문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제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님, 저 아줌마가 처음에 자기는 졸고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옆 사람의 말을 들은 후에 상황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묻겠습니다. 증인, 증인은 옆좌석의 승객이 한 말을 듣고 추행으로 판단하였나요? 아니면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 후에 추행으로 판단하였나요? 막 주무르는 것을 제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 그 주무르는 행위가 잠을 깨우기 위한 건 아닐까요? 잠을 깨우는데 왜 주물러요? 그것도 남자가. 옆에 여자도 있었는데 어깨를 흔드는 정도는 몰라도. 네, 증인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 사진사 증인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은 선서를 하였으므로 위증을 하면 위증의 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검사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 증인이 그때 당시 목격한 상황과 그 이후 증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어학학원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휴대폰 인강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 만지고 있길래 아 저게 말로만 듣던 성추행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촬영한 휴대폰 영상은 어디 있나요? 네, 원본은 제 휴대폰 안에 있고요. 경찰 조사 당시에 제가 직접 제출했습니다. 네,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갑증 제1호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학생 일어나. 저 아저씨 뭐야? 저거 성추행 아니야? 학생, 학생. 많이 피곤했구나, 학생. 학생, 일어나 봐요. 왔어요. 이번 역은 홍대 입구, 홍대 입구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네, 당시 증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의 상태인 환거불능의 상태인 피해 여대생의 어깨와 팔을 막 주무르다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이렇게 앉히고는 양팔을 주무르며 추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십시오. 네.
증인, 증인이 이 동영상을 촬영한 본인 맞나요? 네, 제가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주무르는 장면부터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깨우기 전에 옆자리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했었고 말로도 깨워보았다는데 모르십니까? 그때 이어폰을 끼고 인강을 듣고 있다가 보게 되어서 그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증인, 증인은 포털 사이트 파워블로거로 활동 중이죠? 네. 그럼 블로그에 올린 영상이나 사진 등은 모두 본인이 촬영한 것이고 또 초상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는 다른 사람의 초상을 침해하지 않으려 항상 조심합니다, 제가.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동영상이 증거로서의 적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검사 의견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네, 증인. 이 동영상은 피해자나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찍은 것입니까? 아니, 범죄 현장에서 범죄 상황을 촬영하는데 어떻게 허락을 받고 찍습니까? 그럼 다르게 말하면 사적으로 재밌는 영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앞뒤 상황을 모르고 촬영한 것으로 본다면 또 예를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잘 아는 사이라면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 도찰입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만 질문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검찰이 제출한 영상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입니다. 피고인의 행위 이전의 상황은 촬영되지 아니하여 사인이 위법하게 촬영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이므로 그 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증인은 이 동영상 촬영 시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확신하고 촬영한 것이 맞죠? 네, 저는 범죄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원본 동영상과 일치하죠? 네, 제가 촬영한 영상과 조금 또 다르지 않은 똑같은 영상입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촬영한 영상은 형사소추의 공익과 피해자 및 피고인이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재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인의 행위도 위법의 정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신청한 검사 측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십시오. 선서를 하였으므로 위증을 하면 위증의 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변호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은 본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차에 동승하고 있었죠? 네, 같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증인과 피해자, 피고인은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출입문 옆에 앉아 있었고요. 제 옆에는 그 피해자라는 여대생이 있었고 그 저 아저씨는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차가 가는 방향의 오른쪽 출입문 옆에 앉아 있었고요. 그럼 그때 당시 증인이 목격한 상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날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라 피곤해서 막 잠이 쏟아졌는데 그 술에 많이 취한 여대생이 제 어깨에 막 머리를 기대는데 아, 귀찮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밀어내었죠. 얼마나 지났는지 저 아저씨가 누가 툭툭 치면서 깨우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 아저씨가 옆에 드로잉어 있는 여대생 가리키면서 좀 깨우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귀찮아서 그냥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요즘에는 애들이 더 마셔대니. 그러고는 어떻게 되었죠? 옆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길래 눈을 떠보니 경찰 아저씨들하고 막 차에 타서 옥신각신 실갱이를 하더라고요. 저 아저씨랑요. 그럼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증인의 옆에 앉아있던 여대생은 만취 상태였다. 자꾸 증인에게 기대고 귀찮게 해서 잠깐 밀어내고는 잠이 들었다. 저 피고인이 좀 도와달라고 증인을 깨웠다. 증인은 귀찮아서 그냥 계속 잤다. 즉 증인은 피고인이 여대생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다. 그냥 단지 도와주려는 것이었다. 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변호인 주의하십시오. 석인은 변호인의 방금 발언과 증인의 증언을 삭제하십시오. 네. 증인은 분명히 피고인이 자고 있던 증인을 깨워 옆자리 피해 여성을 주무르는데 피해 여성을 깨우는데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네. 오지랖도 넓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여대생을 깨우기 위해 증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행동도
여대생을 깨우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신문 하십시오. 네. 증인? 증인은 잠결에 피고인이 증인을 깨웠다고 하셨죠? 네. 어깨를 흔들어 깨웠어요. 증인을 깨우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여대생 좀 어떻게 하라는 것 같은데 잠결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혹시 피고인이 증인을 깨우면서 증인의 어깨만 만졌나요? 아니면 팔이나 손 뭐 다른 곳을 만지진 않았나요?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허위 사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이 증인을 깨운답시고 어깨랑 팔 등을 만졌다고 생각해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증인의 주관적 느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호인 제주 신문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신청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의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인 피해 여대생의 의견 진술을 신청합니다. 피해자가 증언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한다는 것인가요? 네, 조금 전에 구두로 의견 진술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는 따로 하지 않고 피해자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석에 앉으십시오. 다만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위 준비하세요. 이거 꼭 해야 해요. 피해자 의견 진술은 증인 신문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본 재판장이 주도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외에 다른 진술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전부예요. 그럼 어떤 진술을 하실 건가요? 이번 사건이 솔직히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대학 2학년인데요. 그날 신입생 환영회 때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 것 같아요. 그 동영상도 봤는데 제가 너무... 솔직히 저는 이번 사건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수근거리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꽐라녀라고 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제겐 너무 고통이에요. 빨리 세월이 지나 사람들에게 잊혀지길 바랄 뿐이에요. 네, 혹시 저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영상을 보니 부끄럽지만 저를 도와주려는 의도보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도 너무 힘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한테 딸 같은데 너무 심했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시나요? 네,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체 접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사과 한마디 안 하시고 계속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시잖아요. 그렇다고 꼭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분도 가정이 있고 제 또래의 대학생 자녀도 있다는데 정말로 좋은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진 않나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술이 웬수죠.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이 사건이 빨리 잊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검사, 변호인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피해자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피해자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증인석으로 앉으십시오. 검사부터 신문하십시오. 네. 피고인, 사건 당일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대생의 어깨와 팔을 주무른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피고인은 5년 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피고인이 5년 전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강제추행을 하다 체포되어 피해자와의 협의로 고소가 취하된 범죄 사실 확인서를 갑증 제2호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이 행한 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의 저의 행위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 하였더라도 피해를 발생시켰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저의 행동이 과하면 있지만 여대생 양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제가 흔들어 깨운 것 때문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동영상 때문이 아닙니까? 옆자리에 있던 다른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옆자리 여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증언에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촬영된 동영상은 피고인이 지나치게 과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매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네. 피고인은 딸이 있으시죠? 네, 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둘 있습니다. 그럼 당시 쓰러져 있던 여대생이 혹시 딸처럼 생각되었던 것은 아닌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끔 우리 딸들도 술을 마시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많이 속상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못 일어날 때도 많아요. 학교도 못 가고.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신의 딸 같은 여대생을 보고 측은해 보여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일으켜 세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고 최종 변론 및 구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최종 의견 및 구형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6년 3월 15일 친구와의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하던 중 동일 24시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여대생을 깨워준다는 명목으로 어깨와 팔을 주물렀으며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베게 하는 등 수차례 목격자들과 피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은 증인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실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고인 자신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 추행의 죄를 물어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3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착용 및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유별로 나십시오. 네, 존경한 재판장님.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딸 또래로 보이는 여대생이 술에 만취한 채 종착역을 앞두고 있어 깨워서 귀가시켜야겠다는 마음에 옆자리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자 자신이 직접 깨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앞과 옆에서 다른 승객이 보는 가운데 여대생의 어깨와 양팔을 주물렀던 점 등에 비춰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정말 딸 같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여대생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뒀더라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준 여대생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과합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종결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석으로 돌아가십시오. 잠시 휴정하고 30분 후에 본 법정에서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우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의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1015호 피고인 최모 씨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 추행의 죄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세요. 피고인 최모 씨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 추행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합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합니다.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5일 24시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여대생의 어깨를 만지고 팔을 주물렀으며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베게 하는 등 수차례 피해 여성과 목격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음은 촬영된 동영상과 피고인의 인정에 의해서 이의를 다툴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은 그 행위에 있어서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술에 취한 여대생을 도와주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 여대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중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평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온 성실한 가장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합니다. 네, 재밌는 경연 잘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고요. 심사위원께서는 한 분당 질문 하나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본에 변호인이 유도신문을 했다든지 검사가 유도심 허위사실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 그리고 증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추행이라 판단했고요. 나 알았네. 그래서 112에 신고했지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유도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추행이라 판단했고요. 네. 그래서 증인은 112에 신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검사가 말 검사의 질문 중에 네. 어떤 부분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이의를 신청했습니까?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112에 신고를 했다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검사에게 맞다고 하면 유리한 증거이니까 제가 이 있습니다라고. 증인이 본인이 느끼기로 나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일단은 그 대본을 살짝 수정한 게 저희도 그 부분이 살짝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그 제가 증인 신문을 할 때 그 112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까지 붙이면서 조금 더 유도신문의 성격을 띠게끔 대본을 살짝 수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하간에 그러면은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질문해야 유도신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까?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112에 신고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해야지 유도신문. 그때 증인에게 그 당시 증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나요? 그렇게 하면 유도신문이 돼서? 그렇게 하면 유도신문이 된다고? 네. 그렇게 하면 유도신문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추행이라고 판단했지요. 이렇게 하면 유도신문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지만 네. 성적 수치심을 느꼈나요? 증인도 이렇게 묻는 건 유도신문이 아니잖아요. 아닌가? 맞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 모집한 잘 봤습니다. 실제로 이 준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실무적으로 사건을 처리를 하다 보면 재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사건들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사건처럼 이제 학생들께서 구성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정황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주관적인 고의를 다투는 이런 사건은 실무적으로도 재판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주제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증인신문이 다 끝나고 나서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을 할 때 이 피해자 진술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증인신문의 그 절차를 택하지 않고 피해자 의견 진술의 과정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피해자가 증언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한다는 것인가요? 네, 조금 전에 구두로 의견 진술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지도교사 남효열 선생님이 그 수술로 입원하시기 전에 저희가 많은 자문을 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증인신문보다는 이 형사소송법 제294조 2에 의하여 그 피해자 의견 진술을 하는 게 더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선택하였습니다. 어느 쪽에 유리하다는 거죠? 검찰 측에? 그러니까 뭔가 검사 아니 그 피고인에게 심리적 압박감 같은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증인 신문 절차와 피해자 의견 진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의견 진술의 절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30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뭐 내용적인 질문보다는 이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혹시 뭐 자문을 구하거나 하는데 혹시 뭐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법조인들한테 아니면 법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혹시 자문을 구해봤습니까? 저희 담당 선생님이 남혜열 선생님께서 예. 워낙 법에 대한 지식이 많으셔서 예. 담당 선생님께 많이 질문했습니다. 아, 그럼 그 담당 그 선생님한테만 의존해서 절차적인 것만 확인하고 네. 나머지 다른 그 법조인들한테나 이렇게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전혀 없이 이제 그냥 학생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이 대본을 만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 그럼 연단의 아래 내려와서 아까처럼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목고등학교 팀의 인사를 끝으로 첫 번째 팀의 경연을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인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고인 노잉어는 동화마을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해바라기 벽화를 회색 수성 페인트로 동화마을 주민들과 상의나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벽화를 훼손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있어야 마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님이 한번 살아보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피고인들이 벽화를 훼손한 사실 맞지만 피고인들 처한 상황과 그동안 겪은 고통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여기 벽화 사업 추진에 관한 동화마을 주민들의 동의 및 사기 서명이 들어간 서명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발적으로 벽화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구청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장으로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